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10일 월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기도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는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곱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서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9절의 말씀부터 예레미야서의 히브리 원어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은 시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3장 19절부터 시작하여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시의 모습으로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또한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은 많은 부분들이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사용되는 서술형의 글체로 예언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시적인 모습으로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할 때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2절 하반부부터 나타나는 22절 하반부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고위 계층의 지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 22절 하반부에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하반부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히네니라는 단어를 시작하여서 보소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그리고 그 이후에 히브리 본문에는 키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는 because 또는 for 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hold, we come to you, for you are the Lord our God.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for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에 나타나는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일 본문의 말씀이 되는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진정 어린 진심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는 마음에서 비롯된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백하고 고백한 그들의 회개와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한 점을 우리 주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회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에 거룩한 제단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잠시 다짐하는 순간적인 결단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단과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들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들,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되는 숙명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즉 남유다는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과 파멸의 자리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헛된 거짓들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7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선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위대함만, 성전의 그 웅장함만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웅장함은 그들이 잘못 신뢰하고 있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붙들고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 우리들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본질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선택해야 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인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들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함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맺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차 대유행이 인도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 많은 감염자들, 사망자들이 발생하며 또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인도 땅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찰스 목사님, 메샥 목사님, 그리고 ICGM 선교회의 레슬리 목사님과 동역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들을 제도화된 인종차별의 문제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빈부의 격차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모든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 땅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하여서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